요즘 아이들에게 채소 먹이는 일 정말 어려워요. 컬러푸드와 친해지는 법,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 아이들이 직접 제철 채소를 따면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 전래전래 고개 젓기 바빴던 아이들, 과연 수확의 맛을 본 뒤엔? 채소 많이 도만 좋아. 그렇구나. 은기 한번 도마도 한번 볼까? 오, 씩씩해요. 오라, 신기하게도 먹긴 먹는데요? 안 먹어봐.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다니. 직접 따니까. 게다가 먹어도 너무 잘 먹는데요? 아이고야. 제보. 이랬는데 뭐 더 할 말이 있나? 이거. 컬러푸드와 친해지는 법. 알록달록한 소스 아이들을 유혹하라. 비밀의 소스 만드는 법을 공개한 송미성 요리연구가. 쿠프레 같은 경우는 요걸 그대로 넣어서 으깨 가시고요. 껍질째 같이 으깬 거를 계속 끓여서 졸여주시면 쿠프레가 되고요. 간단하지만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엔 충분하다는 토마토 퓨레.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죠? 네, 토마토만 들어간 거. 영양만 맛은 어때요? 아, 요거는 딴 맛이 안 들어가니까 새콤한 맛이 강하다. 토마토 퓨레에 이은 이것은 어떤 음식과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단호박 잼. 단호박 잼 맛은 어떻노? 맛있다. 그냥 잼은 단맛이 많거든요. 이 딸기 잼을 먹어도 단맛, 포도 잼을 먹어도 단맛. 단맛이 첫째 느껴지면서 포도 맛이 뒤에 느껴지는데 요거는 호박 맛이 먼저 느껴지네, 단맛보다가. 컬러푸드와 친해지는 법, 놀이하듯 요리를 하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채소와 친해지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다는 세 번째 방법.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듯 재미있게 요리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라고요. 물론 뭐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요. 아, 참아, 칼질도, 어? 토핑도 하나하나 정성 가득 담아 만드는 모습 아이고 뛰어보라. 볼 수 있겠다, 그죠? 아이들 우연이라 맛있다. 자, 현수도 먹는 거 보자. 자, 얘들아, 현수. 자, 아이고야, 잘 먹는 거 같네. 오, 이쁘게. 직접 만들었는데 안 먹으면 이상하죠. 곡식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또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바로 우리 생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